최고의 탑스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 데뷔 전 B씨와 함께 태국 광고를 찍으며 화제를 모으기도 한 니쿤 씨는 B씨를 보며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요. 자, 기본 실력이 없었기에 지금의 니쿤 씨로 발전하기까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노력이 있었을 텐데요. 처음에는 한국말도 진짜 그때 못했고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배우는 거 저한테 너무 재밌어요. 자, 한국 생활 6년 차의 니쿤 씨, 그동안 어떤 것들을 배웠을까요? 치킨집 갔거든요. 치킨집. 치킨집이에요? 네, 한잔하러 갔는데 소주를 시켰어요. 근데 갑자기 병을 잡고 막 이렇게 하다가 돌리는 거예요. 회오리! 뭐 하는지 그거 정말 많이 드시는 분이 하는 거예요. 봐봐봐봐. 돌리지, 돌리지. 봐봐봐봐. 돌리지, 돌리지. 이러는 거예요. 자, 이처럼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들이 다국적 멤버로 구성되는 이유는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자, 2PM은 니쿤 씨의 고향인 태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신한류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은 태국인들이 자국민인 니쿤 씨가 포함된 2PM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많은 사랑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작년 11월 미국 CNN의 공식 사이트엔 부끄럼 많던 꼬마 K-POP 돌풍을 일으키다 라는 제목으로 니쿤 씨의 단독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니쿤 씨는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얼굴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 춤이나 노래를 사실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이 연습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얼굴 또 탁월한 외모가 사실은 또 인기 비결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에게는 넘고 싶은 또 하나의 산이 아니었나 싶어요. 몸을 쓰는 그대 매력이 쿤! 자, 니쿤 씨는 2PM으로 데뷔하기 전 야심만만 예능 선수촌을 통해 공중파 데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온 쿤입니다. 우리 니쿤의 예능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어, 멋있다. 경례! 자, 과연 니쿤 씨의 공중파 첫 멘트는? 경례! 자,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4개월 만에 하차한 니쿤 씨. 자, 태국어를 실크 스카프로 보이게 하는 어메이징한 매력을 내세우며 놀라운 대회 스타킹으로 다시 한번 예능에 도전합니다. 자, 말보다는 표정 연기로 시청자에게 눈도장을 찍더니 자, 슬슬 몸개그에 욕심을 내면서 물오른 예능감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엉덩이 근력 테스트에 도전한 니쿤 씨. 자, 1차 실패. 자, 다시 한번. 자, 이미 지고 보고 모든 걸 내려놓는 심정으로 도전하지만 역시 실패. 자, 이제는 당당하게 편집까지 요구합니다. 굉장히 여유 있고 온화하면서도 유머가 있는 측면이 거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니쿤 씨의 또 다른 매력은 윙크.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 500원 내셔야 되는데 이거. 500원만 네. 내면 돼요? 네. 나 한 만 원 내고 그러면 돼요. 셋. 자, 니쿤 씨의 윙크에 여기저기서 500원 준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윙크가. 자, 니쿤 씨 하면 여자 스타들보다 더 애교가 많은 걸로 유명한데요. 니쿤 씨가 예전부터도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아세요? 맞습니다. 잠시만요, 웜업 해요. 보통, 보통. 네, 갑니다. 갑니다. 액션! 똥오빠, 삼겹살 드세요. 제가 줄게요, 그 삼겹살. 자, 스테이크가 얼마나 맛있는지 울먹이기까지 하는 니쿤 씨. 울지마, 울지마, 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자, 니쿤 씨가 강한 애교 박상렬 씨가 나섰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해요. 한말을 조금 더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그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그런 매력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언젠가 왔던 너의 얼굴을 기억해. 자, 오늘 이 시간